안녕하세요. 카테크 인터뷰의 스펙터 김입니다. 자, 오늘은 BMW의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 더 세븐 페이스리프트 런치 VIP 7승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BMW가 오랜만에 약 4년 만에 세븐 시리즈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인 더 세븐을 이번에 새롭게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VIP들을 상대로 초청해서 시즌 행사 및 여러 가지 안내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 카티드 인터뷰도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나와서 시즌 행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장 큰 변화는요, 기존에 있었던 디자인하고 비슷한데 가장 변화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진 그릴입니다. 그릴이 기존에 비해서 약 50% 정도 증대가 됐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램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좀 슬림하게 바뀌면서 좀 얇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라이트가 커지고 그릴이 좀 작아지는 디자인을 취했으면 지금은 반대로 그릴이 커지고 라이트가 좀 작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라이트의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인데, 이번에 세븐 더 세븐 시리즈에는 레이저라는 헤드라이트 기능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약 500m의 조사 각도를 비춰주는 라이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라이트의 크기보다는 이제 기능이 주로 전향되다 보니까 그릴은 크게, 라이트는 전향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시면 지금 저희가 시상하는 차는 M 스포츠 라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범퍼가 굉장히 좀 힘있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범퍼가 바뀌면서 오늘 공기 역학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변화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차의 존재감을 알리는 그릴과 함께 보시는 것처럼 엠블럼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세븐 시리즈의 변화된 모습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전면에 있는 디자인의 변화라고 볼 수 있고, 또 측면의 변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BMW에서는 더 세븐하고 상반기에 출시된 X7 그리고 하반기에 출시된 8시리즈까지도 럭셔리 라인으로 묶어서 라인을 재정비해서 앞으로 계속 출시하고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측면을 좀 보겠는데요. 측면은 기존하고 꽤 변하진 않은데, 보시는 것처럼 휠이 좀 변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M 스포츠 라인이다 보니까 M이 새겨져 있는 그릴. 그래서 퓨어 엑셀러스 라인하고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 라인하고 좀 다르게 휠도 굉장히 힘있게, 그리고 컬러도 좀 투톤으로 들어가서 좀 힘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있는 이렇게 사이드부터 해서 뒤쪽 후면 끝 사이드까지 연결되어 있는, 보면 약간 긴 형태의 L자 모양으로 지금 크롬이 들어가 있어서 차가 좀 더 길어 보이고, 그리고 약간 포인트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바퀴 뒤쪽으로 공기가 들어가서 나올 수 있게끔, 마찬가지로 앞쪽 범퍼와 함께 공기 역학적인 부분까지 나름 디자인을 넣어서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으로 한번 가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뒤쪽도 기존 세븐 시리즈와 비슷한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보시면 지금 보시는 가장 첫 번째는 리어 램프가 가늘어지면서도 길게 좀 길이의 변화가 있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 크롬 라인으로 있으면서, 요게 지금 정비되어 있지 않지만 크롬 라인과 함께 하단부에 램프까지 이렇게 같이 이번에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점등이 되면 리어 램프가 받쳐주고 사이드에서 그 위에 센터 라인이 길게 자리를 잡으면서 차가 더 길어 보이고 안정감 있게 좀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키드니 그릴이 커진 것처럼 뒤쪽에도 이 배기구 라인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차가 앞쪽 디자인과 뒤쪽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이 차의 존재감을 알릴 수 있게끔 큼직큼직한 디자인이 좀 많이 들어가서 차의 존재감을 좀 알리고자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디자인이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BMW 더 7 시리즈의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을 살펴보면 당연히 뭐 F 세그먼트이다 보니까 차체가 뭐 어마어마히 크고요, 실내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근데 경쟁차 중인 벤츠보다는 조금 왠지 모르게 여유로움이 조금 적어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뭐 디자인적인 면도 있을 수 있는데 좀 그렇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최고 플래그십 차량이다 보니까 뭐 소재라든지 뭐 이런 스티어링 휠의 소재라든지 뭐 가죽 시트 뭐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디자인도 굉장히 세련되게 네,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실내 변화가 크진 않은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세세한 조그만 것들의 변화가 좀 큰 것 같아요. 새로운 기능도 넣고 하면서 또 약간 재질에 대해서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려고 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느낌 디자인의 큰 변화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데 좀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변화보다는 내부 변화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승차감은 뭐 당연히 이 세그먼트에서는 승차감도 굉장히 중요한데 원래 BMW의 그 약간 특유의 그런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이라든지 이런 운전 재미를 좀 추구하는 게 있다 보니까 아무리 플래그십 모델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뭐 지금 컴포트 모드로 가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아주 너무 소프트하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적당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벤츠 S클래스는 이거보다는 조금은 더 좀 부드러우면서도 여유 있는, 그렇다고 불안감이 있거나 한 건 아니고요, 네, 안정감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느낌인데 약간 그런 것들은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정체 구간인데 아까 짧게나마 조금 살짝 달려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주행 성능은 BMW만의 그런 다이나믹함이 느껴질 수 있게끔 주행 성능은 계속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세븐에는 액티브 스티어링 시스템도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롤을 잡아주는 안전장치도 들어가, 주행 보조장치도 들어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금 뭐 많은 변화들을 나름 보이지 않는 부분에도 많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달릴 때는 역시나 BMW구나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요. 서 있을 때는 그래도 뭐 벤츠 S보다는 승차감에서는 조금은 부족하지만 네, 역시 달릴 때는 BMW만의 좀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전장치 같은 경우는 사실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뭐 당연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부터 해서 뭐 차선 유지 장치부터 해서 축후방 안전장치, 경보장치부터 해서 뭐 너무 나열할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플래그십 모델은 그 한 브랜드의 기술을 사실 상징을 하다 보니까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만들게 되고, 그리고 안전장치라든지 기술, 뭐 디자인 모든 것들을 다 투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차량에도 동급 차량에도 당연히 다 들어가는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긴 시승을 통해서 세세하게 안내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븐 시리즈가 지금 나온 지가 좀 됐거든요. 1977년도부터 1세대가 나왔고 지금 6세대가 나왔고 지금 이 차량은 6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에요. 약 4년 만에 좀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지금 나름 선전도 해왔었는데 그래도 나름 자기만의 고유 영역을 가지고 F 세그먼트에서 오너 드라이버들한테 나름 인기를 끌면서 차량이 판매가 되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벤츠 S클래스한테 아주 예, 판매량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조한 판매량을 보였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번에 디자인도 그렇고 여러가지 면에서 약간 S클래스를 한번 이겨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존재감이 있게끔 디자인이라든지 기능 뭐 여러가지를 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타본 느낌으로는 더 세븐 시리즈는 뒷좌에 네, 타시는 동승자를 위한 차량이보다는 이 차량을 만드는 BMW의 아이덴티티도 그렇고, 그리고 이 차량을 지금 성향도 그렇고 오너 드라이브용의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이 맞지 않나. 그래서
대형 차량을 타시는데 직접 운행을 하시거나 운전을 하신 분들이 타시기에 어울릴 차량이 아닐까. 예, 그런데 만약에 혹시라도 뒷좌석을 많이 타신 분들이라면 조금 타본 결과 S클래스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운전에 좀 재미를 느끼시거나 뭐 플래그십 모델에서 재미라고 하기 좀 뭐하지만 어쨌든 운전을 직접 하시는 분들 오너 드라이브용으로는 7 시리즈가 또 나은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지금 X7이 나왔고 그 다음에 7더7이 나왔고 하반기에는 8 시리즈까지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럭셔리 라인으로 해서 재정비를 해서 라인업을 선보인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온 BMW들이 S클래스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